해운대 바닷가에서 이 좋은 장소를 찾아서 이동하고 있다.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, 바람이 불어서 배워야 할 부분은 사분면이다. 사분면. 사분면이라는 거는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나누어진 네 부분을 말하는데, 1사분면, 2사분면, 3사분면 이렇게 나누어지지. 1사분면은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. 2사분면은 X좌표를 잡아 0을 중심으로 음수지. 0을 중심으로 위로 올라갔으니까 Y사분면은, 2사분면은 음수 양수. 그 다음에 3사분면은 X축도 음수, Y축도 음수. 4사분면은 X는 양수, Y는 음수. 이렇게 4분면을 잘 알면 되고, 대칭에 대해서는 잘 안 보이네. 바람 불어서 그렇다. 대칭에 대해서는 보면 원점 대칭은 부호 두 개가 다 바뀌고, X축 대칭은 Y축 부호가 바뀌고, Y축 대칭은 X축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,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. 멋있지?